역시 오늘이나 오늘도 퍼플라이트 지금 우리가 도마 만들고 있습니다. 퍼플라이트 도마. 지금 여기는 재단.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재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사이즈별로 싹 다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버릴 것도 너무 많아요. 이 봐요. 도마가 만들 게,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정리 다 해야 됩니다. 도마 만드는 게 그냥 흙도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손이. 또 이렇게 빼빠. 이제 대학문제 불조정 받았죠? 불조정 받았으면 또 빼빠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빼빠 해서 또 오일, 이제 오일 바르고 오일 한번 또 발라야 되고. 자, 이렇게. 아니, 일이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저 옆에서 지금 이렇게 펴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하나하나 또 대피해 다 해야 됩니다. 도마. 도마는 퍼플라이트. 사실은 도마는 국내에서 만들어야지 잘 납니다. 그래서 수입 때 도마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입 때 도마는 좀 많이 털어지고 많이 갈라지고 본방이 밟힙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가 지금 작업 환경입니다. 작업 환경. 퍼플라이트. 대중소. 이렇게 분리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오일 발란 겁니다. 오일 바르니까 파랗게 나왔죠? 나무. 지금 이건 오일 발란 거고요. 이건 아직 오일 안 발란 거고요. 사실 제품 하나하나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좋게 만들려면 꼼꼼하게 잘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오일 다 발라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해서 말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슈집이나, 해초밥 같은 거. 이런 거 해초밥 같은 거 하면 참 예뻐요. 대학 목재였습니다.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가 가공,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립입니다.